예,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교부 재외동포 영사실장입니다. 예,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외국민 보호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되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유관부처와 여행학과 관계자분들이 모여서 의견을 나누고 또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아시다시피 다가오는 6월 중순에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최되고요. 또 8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아시안 게임이 개최되게 됩니다. 하계 휴가철과 맞물려서 많은 국민들이 해외로 출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우리 해외에 출국하는 우리 국민 수가 2,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국민이 관여되는 해외 사건 사고 수도 작년 기준으로 약 18,000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유럽,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서 테러나 강력 사건이 다수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제2의 도시인 수라바야에서는 연쇄 폭탄 테러도 발생을 하였고요. 또 프랑스 파리 중심가에서는 흉기 테러 사건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보다 큰 파급 효과를 노리는 테러범들은 여행객 등 불특정 다수가 많이 모이는 주요 여행지, 사회시설 등을 테러 대상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테러 위협으로부터 누구도 자유롭지 않고 또 언제 어디서라도 피해 대상이 될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다가오는 여름 휴가철과 방학 기간 동안에 단기 선교나 성지 순례를 목적으로 많은 우리 국민들이 해외여행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중동 지역 정세를 감안할 때 방문 지역 또 시기, 활동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테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이 관여된 안전사고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해외로 나간 국민들 중 일부가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서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테러와 달리 안전사고는 적극적인 예방조치만 한다면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사고 예방수칙을 숙지해서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외교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해외를 여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 관련 인프라도 매우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해외 사건 사고 예방 및 대응 컨트롤 타워로서 24시간 360일 가동되는 해외 안전 지킴 센터를 이번 5월 말에 개소하게 됩니다. 이 센터가 운영되면 해외 사건 사고에 대한 초동 대응을 강화하게 되고 또 부처 간 협업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이 센터는 해외 사건 사고, 재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적시에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관련 유관 부처에게도 이 사항을 전파해서 신속한 우리 국민 보호 체계를 가동할 것이고, 재외 공관과도 협력해서 영사 조력이 가능한 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 재외 공관의 사건 사고 담당 영사 인력 증원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미 38개 공관에 39명의 사건 사고 담당 영사 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에도 많은 규모의 그 영사 인력 증원이 될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협의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영사 교육도 보다 강화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해외에서 정부의 이런 재외국민 보호 노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건 사고 예방 대응 노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행 경보 제도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한 여행할 수 있도록 행동 수칙도 제안하고 또 외교부 우리 국민들이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또 TV, 라디오의 방송들, 해외 안전여행 어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행경보 발령 현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18년 해외 안전여행 가이드북을 제작했습니다. 이제 5월 말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북에서 해외여행 안전수칙, 또 국가별 여행경보 현황, 위급 상황 발생 시 대응 요령, 우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안전정보가 모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북이 인천공항이나 지자체, 또 여권 발급 대행기관 등에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우리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또 여행업계, 해외여행객분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해외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해외 사건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행객들께서도 스스로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건 사고에 유의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아마 우리 외교부뿐만이 아니고 여러 정부 부처들이 나와 있는데 해외 안전여행에 필요한 여러 정보들을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또 여행업계 관계자분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론의 시간도 좀 갖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자 모두가 우리 해외 국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겪으신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많은 의견들이 교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환된 의견들은 관련 정책에 반영을 하고 또 국민들께도 안내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